아,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막차를 타야 되는 감독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처음에 했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수단이 좀 긴장이 좀 많이 과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경기를 펼치면서 다른 팀 감독들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좀 긴장을 좀푼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골도 나오고 있고요. 이 12강 5경기는 호날두와 류현진의 대결이네요. 네, 지금 류현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면 네. 많이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는. 그만큼 피파올라 시리에스도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축구하면 호날두지.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좀 이렇게 아주 카리스마 있고 또 약간 까무잡잡한 게 진짜로 축구장에서 지금 방금 오신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좀 각져 있고 그렇죠.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홍성빈 감독과 안천복 감독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네. 피파올런 3 썸머리그 이벤트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번호, 지금 두 번째 행운의 번호인데요. 두 번째 행운의 번호 F9B96 D75 이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되어 있는 번호와 이 문자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랜덤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천만 이피 그리고 10분께 100만 이피를 드리게 됩니다. 선수들만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진짜 막 지금 피땀 흘려서 사선을 넘나드는 정말 살 떨리는 경기를 통해서 행운을 가져갑니다만 여러분 편하게 키보드 키몇개 눌러서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야, 이제 그 남은 말하자면 6강 진출 티켓은 두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더욱더 가면 갈수록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감독의 대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16강 5경기, 12강 5경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감독, 지금 보시는 홍성빈 감독과 FC 바젤의 안천복 감독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안천봉 감독이 홍성민 감독의 어떤 스타일을 모니터 해봤는데 평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제가 안천복 감독의 10차 대회 경기를 봤는데 이 감독도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이 감독의 경기를 중계하는 게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득점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상대 선수에게도 점수를 좀 주면서도 자신도 많이 넣고 아주 풍년을 만들어내는 감독인데 결승 가서는 또 김동현 감독을 완벽하게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이겼는데요. 결국 분위기를 타면 이 안천복 감독도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홍성빈 감독이 되겠는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감독의 경기도 홍성빈 감독은 막 승부차기까지 여러 번 가는 끝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어렵게 이기는 스타일이라고 본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안천복 감독은 홍성빈 감독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홍성빈 감독은 상대 감독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지금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프로들이 쫙 모여 앉아 있네요. 황학진 감독과 이제 황상호 예전에 선수. 오늘 이번에 대회에는 황상호 감독은 안 나왔나요? 출전을 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아, 미리 또 분위기를 그렇지. 보러 왔네요. 상금 타냐고 타짜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작황이 그렇습니다. 그닥 좋지는 않아요. 내일 경기하실 분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괜히 분위기 휩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일 있을 클럽전도 사실 이게 마음을 놓으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 12강 5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다시 한번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의 아리티파크의 수장 홍성빈 감독입니다. 자, 12차 A조 우승을 차지한 GP 블루칩 홍성빈 감독. 네, 4-2-4 전형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즉,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볼을 잘 끊어냈을 때 공격을 유연하게 올라갈 수 있고 경기가 잘 풀리게 되겠죠. 네. 참 재밌는 게요. 이 홍성빈 감독도 단판제에 대한 부담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사실 10차 때도 그러니까 이 16강 때도 3전 2선승제였는데 말하자면 결승에 왔더니 단판이다. 와,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살 떨리는 거거든요. 네.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바로 유감 없이 좀 과감 없이 가감 네. 없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거는 아직도 선취 득점의 징크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FC 바젤의 안천복 감독입니다. 거의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네. 상대 감독에게 네. 상대 감독 쉽다. 홍성민 감독 오. 평범하다.
이렇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네. 과연 자신이 이제 말한 대로 경기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만큼 역시 선취 득점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안천복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히 또 입방정이 될 수 있어요. 괜히 또. 네. 설레발. 네. 이라고 하죠. 자,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감독의 포메이션입니다. 자, 굉장히 좀 스타일이 있는데요. 디산토와 네. 마리카 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공격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어퍼백 라인에서 마이콘, 루시오, 김베랭이, 라모스까지. 라모스는 뭐 측면과 중앙도 같이 쓸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4-2-4 전용으로서 중앙에서 앞쪽으로 볼만 투입한다면은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네. 자, 이번에는 FC 바젤의 안창복 감독의 포메이션 살펴볼까요? 네. 자, 포백에서 제라드와 펠라이니, 그리고 호날두와 헐크, 토레스와 드록바. 기존의 이제 첼시 선수들과 이전의 첼시 선수들이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쪽 감독들의 대충의 생각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경기가 막상 시작됐을 때 얼마만큼 침착하고 또 그 강단 있게 첫 골을 터뜨리냐가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12강 다섯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홍성빈 감독과 안천복 감독의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르테스 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 피파 올라이스의 썸마리그 최강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강 진출 티켓 가운데 한 장의 주인공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아르티파크의 홍성빈 감독과 FC 바젤의 안천복 감독의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한 살 차이에요. 어린 나이에 다들 감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천복 감독이 24살, 그리고 홍성빈 감독이 한 살 만에 25살.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르티파크. 홍성빈 감독의 선출이 시작됩니다. 좌측에서 우측 공격. 자, 서서히 공간을 만들어내고 뒤를 일단 빼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홍성빈 감독, 아르티파크. 네, 무리해서 앞쪽으로 이제 볼 투입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공격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안고 나가고 있는 안천복 감독입니다. 천천히 지금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가 네, 보이고 있어요. 서서히 밀고 올라오고. 네, 잘 들어섰어요. 네. 하지만 옆으로 빠져나가고 갑니다. 아무래도 측면에서 이제 볼이 한 번에 투입됐을 때 네. 네, 첫 번째 트래핑을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을 미리 예상을 잘해야겠어요. 선수들이 네. 한 자, 번에 상대에게 그렇죠. 기회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골키퍼 중앙 지역까지 왔습니다만은 다시 공은 아르티파크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루니 아, 수비 좋아요. 하지만 공격은 다시 공격이요. 다시 루니가 잡고 산토. 자, 다시 한번 끊깁니다. 주고 뛰어가는 움직임이 왼쪽에 있는데요. 자, 두 명의 공격수 공간 봤어요. 드록바가 밀고 하지만 골키퍼에게 패스해 줍니다. 자, 지금도 드록바가 몸싸움을 잘 했더라면은 골키퍼와 네. 맞서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가 서서히 비사토에게 넘겨주고 공간 왼쪽 자, 가운데 다시 주고받고 침착하네요. 짧게 낮게 까졌지만 네. 중간에 끊기고 합니다. 중앙에서 무리하게 패스하기보다는 측면에 공간이 났을 때는 네. 또 쉽게 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공격 주도권은 아르티파크와 홍성빈 감독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라드. 아, 펠라인이 수비가 좋아요. 네, 네. 수비 사이를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자, 22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아까 똑같은 패턴이죠. 이번에는 네. 아, 이번에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길었어요. 안천복 감독이 선전 포고한 것만큼은 현재는 흔들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홍성빈 감독이 주도권 잡아나가고 있죠.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이제 홍성빈 감독이 좀 더 많아 보이고요. 네. 자, 안천복 감독의 반격입니다. 바젤. 자, 리차즈가 가운데 쪽에서 사이패스, 토레스. 툭 차준 것? 네. 네. 자, 예상을 끊기고 합니다. 네, 토레스가 슈팅을 하지 못하면 당연스럽게도 이제 다른 선수에게 볼을 주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볼이 투입이 됐을 때 깔끔하게 끊어냈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는 시소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유효 슈팅은 나오지 않은 상태. 자, 올려줍니다. 헤딩으로 공격차 끊어내고 있는 안천복 감독. 자, 오른쪽에서 헐크가 공 잡고 짧게 리차즈에게 넘겨줍니다. 제라드에게 연결 패스 드록바 토레스. 아, 드록바입니다. 아, 자, 안
이창복의 선취득 쪽 공간에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아 나는 홍성빈 감독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고 얘기한 것을 선취득점으로 말해주고 있는 홍성빈 아, 그 안창복 감독입니다. 아, 칼날 같은 패스였어요. 아, 네. 저 두 명의 수비수를 밥으로 만드는 굉장한 수로 패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예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간을 뛰어가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죠. 잘 봤어요. 자 전반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 1대0으로 점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음이 급해졌죠. 그렇죠. 계속 공 잡고 있는 안천복 감독입니다. 흰색 상의 도레스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자 여유 있게 해야겠죠. 43분경과 44분경과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하지만 골키퍼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전광판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1대0. 자 기회가 전반전 끝나기 전에 있어요. 있어요. 어네. 네 하지만 아... 몸싸움 끝에 올해 자 계속 공 잡고 있습니다. 호날두 올라옵니다. 아 갑자기 단순해졌죠. 네, 네. 조금 경직돼 있는 아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약간은 경직돼 있는 듯한 모습의 홍성빈 감독이에요.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좀 무의미하게 볼을 투입하는 경우가 실점 이후에 있었습니다. 네 역시 홍성빈 감독이 미리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단판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벌써 한 점을 내주고 말았거든요. 네, 안철봉 감독도 사실 이제 상대에게 초반 기세를 좀 미는 감이 있었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요. 그렇죠. 상대의 패턴을 다 알고 있다, 좀 편하게 경기를 할 것 같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먼저 선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선취 득점의 징크스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깰 수 있을지. 잘 잡았어요. 잘했죠. 들어와요. 득점을 또다시 성공시키고 있는 안천복 감독입니다. 아, 후반전을 너무 쉽게 너무 이른 시간 안에 추가골을 실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취 득점의 네. 중요성이 되니까요. 단판지고 이런 큰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그 감독들에게는 지휘력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좀 쉽게 막아내야 됐었던 네. 장면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계속 공개 흐르면 일단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끌어내고 있는 아리티파크. 자, 이 부분에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생각처럼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홍성빈 감독의 아리티파크입니다. 리차즈. 벌크.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유가 있죠. 또다시 공격 기회를 잡은 안천복 감독. 자, 과감한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공격 패턴. 아, 너무 쉽게 뺏겼어요. 네. 그렇죠. 아쉽죠. 자, 베스미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포격인 이른 점수 차입니다. 2대0. 60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된다면 상황 모르게 되는 직접 슈팅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뭐, 수비수 못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돌아서는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세트피스 상황. 자, 집중해야죠. 성공시킬 수 있지. 제라드가 오른쪽 코너에서 짧게 눈 얘기 해주고 뭔가 만드는데 자, 이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득점을 성공함으로써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좀처럼 꽁꽁 얼어있던 근제 강물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홍성빈 감독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홍성빈 감독 입장으로서는 어이없게 실점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실점하는 경우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네. 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 홍성빈 감독은 동점골 터뜨리면 완벽하게 안천복 감독을 꽁꽁 얼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따박따박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패스가 좋았어요. 아, 모습인데요. 안천복 감독 아주 공개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경기 양상이 좀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건가요? 하지만 도레스 알크에게 줍니다. 자 가운데 드록바가 있었는데요. 연결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헐크 좋지 않아요? 직접 슈팅. 네. 자 이게 들어갔다면은 홍성민 감독은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네. 잘 막아냈습니다. 자, 76번에까지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1점 차, 2대1. 아, 급한데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에게 볼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성빈 감독은 급하게 갈 필요 없이 동점만 만들고 연장전 가자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81분 경과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쯤이면 득점을 좀 해줘야지만이 마음 편하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대. 자, 파울이 아니에요. 피스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반격 기회를 잡고 있는 안천복 감독입니다. 안천복 감독 드롭바 몸싸움 빼지고 슛! 아 들어갑니다. 아, 너무나 침착하게 집어넣었어요. 네. 86분 경 드롭바의 쐐기골. 자 골키퍼를 약간 제치는 움직임을 봤을 때 아 각도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굉장히 침착하게 집어넣습니다. 네 침착성을 잃었다면 저거 빗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자, 지금 좀 어렵게 됐어요. 두꺼운은 너무 큽니다, 이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홍성빈 감독. 시간이 사실상 말씀하신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초봉 감독이 참 공격을 했을 때 여유가 있었어요. 네. 네. 자, 89분. 40초, 50초 전광판의 시계. 전후반 90분 모두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2점 차.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부상 선수를 좀 교체를 하는 건가요? 네. 자, 제라드가 직접 슈팅! 수비수도 못 맞고 빗나갑니다. 코너킥을 얻어냅니다만 네. 이게 들어가도 1점 차. 네, 2점은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골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피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네. 지난 골이었었는데요. 올려줍니다만 수비들이 차게 되면 아마 휘슬이 울립니다. 네. 경기에 끝납니다. 3-1 안천복 감독이 이끌고 있는 FC 바젤이 홍성빈 감독의 안티파크를 2점 차로 누르고 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고 있는 안천복 감독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실점을 할 수가 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실점한 게 컸습니다. 네. 그걸 잘 버텨내고 세트필 상황에서 득점을 했다면 1-1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좀 더 여유를 찾으면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아, 실점하는 타이밍이 두 번째 골 실점하는 타이밍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을 하면서 좀 침착함을 찾았던 지금 보시는 이제 안천복 감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취 득점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취 득점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두 번째 골을 득점하는 경우는 이제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안천복 감독은 전반전에 38분 경에 득점을 했습니다만 이제 홍성빈 감독이 추격자를 펼치나 싶었습니다만 결국엔 추격을 따돌리고 2점 차로 바로 6강으로 안천복 감독을 오게 됩니다. 역시나 사전 인터뷰 말했던 것처럼 이 홍성빈 감독에 대한 파악이 좀 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실점을 했을 때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을 했을 때도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세 번째 골을 또 달아나는 골을 득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네. 상대 감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6강에 다섯 자리가 채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피말리는 단판제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